이번 시리즈는 엑스트림의 엑스트라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들이 어떤 코어 오퍼레이터들, 여기 코어죠. 핵심적인 오퍼레이터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덜 코어, 엑스트라 오퍼레이터들이에요. 요 추가적인 여분의 오퍼레이터들 열 몇 가지가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열다섯 개가 있네요. 요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면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팩토리는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스트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스트림에 약간 변동을 주는 것, 변화를 주는 것, 기존 스트림을 변화를 주는 것을 지금 오퍼레이터로 구분해뒀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딜레이가 나와 있는데 요 딜레이가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딜레이 해서 가져오는 거는 X스트림의 딜레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XS에서 X스트림을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우리 코어 오퍼레이터들, 그죠? 그 녀석들. 코어 오퍼레이터와 팩토리를 쓸 때는 XS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XS dot of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of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코어 오퍼레이터 혹은 코어 팩토리잖아요. 그래서 코어 오퍼레이터와 코어 팩토리는 XS dot 하고 그렇지 않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는 것들 딜레이라든가 등등 지금 살펴볼 요 녀석들이 15개 얘네들은 불러올 때 각각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엑스트림 딜레이 딜레이는 딜레이 뭐 다른 건 버퍼는 버퍼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보면은 딜레이는 시간을 좀 딜레이하는 겁니다. 지금 1초 딜레이를 준 거죠. 그래서 인프 스트림 컴포즈 그다음에 딜레이 이렇게 1초. 이 컴포즈는 뭐 어떤 의미인지 지난 RxJS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 외에는 뭐 똑같습니다. 인풋 스트림에서 오버 아웃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딜레이를 준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2를 주게 되면 2가 나오고 1초 뒤에 2가 나오고 그죠? 이걸 만약에 2초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가 나오고 2초 뒤에 2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딜레이 시간을 딜레이 하는 거고 그게 방금 봤던 요것을 조금 바꾼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버퍼라고 있죠? 버퍼는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트림에 나오는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스트림에 있는 것들을 땅땅땅 그룹으로 나누는 게 버퍼였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70ms로 3개를 받고 50ms로 10개를 받아서 이게 첫 번째가 되잖아요. 첫 번째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버퍼에서 세퍼레이터를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스트림이고 이것도 스트림이고 그죠? 그리고 버퍼도 역시 스트림 아예 오퍼레이터 두 개의 스트림을 지금 오퍼레이터가 버퍼랑 오퍼레이터로 잘라서 새로운 형태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요거죠. 두 번째 있나? 자, 50ms로 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것을 100개를 가져온다. 100개 너무 많나? 20개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래도 똑같죠. 왜냐니까 시간이 이렇잖아요. 시간을 좀 늘려주면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고 필요해도 10ml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버리겠죠. 처음에 이미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는 것도 없죠.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버퍼이고, 다음에 컨캐트입니다. 컨캐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스트림이 끝나고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스트림을 연결해 주는 게 컨캐트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가요? 네, 그거군요. 그다음에 컨캐트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게 큰 캣 가져옵니다. 가져왔어. 지금 스트림을 3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둘, 3개 만든 다음에 스트림을 하나, 둘, 3개. 그러면 3개를 다 합쳐가지고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끝나면 세 번째 거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단순한 거죠. 큰 캣은 있으면 당연히 다른 것도 좀 있겠죠. 디바운스를 볼까요? 디바운스는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스트림을 안 받는 겁니다. 1 받고 그럼 디바운스 60을 줬으니까 60만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60만큼 안 받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걸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볼까요? 예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운스 연습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요거 하나가 이 뭐예요? 대시 하나가 10ms인데 그죠? 그렇게 되나? 그러면은 1, 2, 3, 4, 5, 6 하면은 3이 나와야 될 텐데 3이 안 나왔네요. 이게 대시 하나가 10ms가 아니었나요? 그럼 이게 0.5가 되겠군요. 10, 20, 30, 40, 50 그러네. 60. 그렇죠? 요거 하나가 0.5란다. 5ms가 됩니다. 그래서 60을 하게 되니까 12개를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1이 나오고 난 뒤에 12개 건너뛰고 그런 다음에 4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디바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딜레이예요. 딜레이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안 받겠다는 거. 좀 전에 봤던 그거죠.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딜레이였죠. 본의 아니게 맨 처음에 봤던 게 딜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딜레이 60 하면은 60만큼 딜레이 한 다음에 값들이 똥똥똥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딜레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예제. 그래서 제가 처음 예제를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 볼까요? 드랍 리피트는 같은 것은 is equal 해서 같은 것을 드랍 똑같은 것은 반복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같은 것인지는 우리의 정의를 또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드랍 드랍 되고 2가 나오는 거죠. 그게 드랍 리피트.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1 1 1 2 드랍되고 나머지 다 오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드랍 리피트는 좀 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 리피트 한 다음에 펑션을 이렇게 줬어요. 이게 이 펑션에 맞춰가지고 드랍 리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 두 개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Compose에서 X, Y 두 개를 받으니까 두 개씩 들어오게 되죠. A, B 들어오고 B, A 들어오고 A, A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둘 다 어쨌거나 lower cas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Y도 lower case로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그것이 같아지면 그걸 드랍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A, B, A, B 이런 식으로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드랍 리피트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볼까요? A 넣고 A 같이 둘 다 넣었죠. 왜냐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디폴트로 보면 소문자와 대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바꿔볼까요? 이번엔 대문자가 없어졌죠. 오른쪽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드랍 리피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볼까요? 하나 더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뭐 좀 어떻게 좀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잘 봐두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되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랍 언틸은 마찬가지로 근데 제 목소리가 지금 제가 들어도 좀 잠이 오는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원래 낭낭하고 옥쟁반 쟁반에 옥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가 아닐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단조롭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걸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